냄새가 냄새 찌긴다. 인심 가득 푸짐하게 정성을 담아 한 상 뚝딱 차리면요.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시원해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저 하늘 맛이지 이 세상 맛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도시락이지만 드셔보시면 거의 집에서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항상 계절, 제철 이런 밥상을 이래가지고 손님들한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보약밥상이 이런 걸까요? 매일매일 텃밭에서 뜯은 식재료로 차리는 건강밥상 맛보러 갑니다. 항일의병이 최초로 일어난 고장, 바로 의령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름 높은 이곳의 자랑, 끝이 없는데요. 옛날부터 어병의 고장, 인물의 고장, 충의의 고장, 부자 의령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경치도 빼어난 의령, 농사짓기도 좋은 곳인데요. 자굴산 아래 건강하게 자라는 농산물로 밥상을 차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자, 자굴산 골짜기 텃밭에서 지금 제철로 나오는 거 뭐 당귀, 머위, 산머위, 진나물 이런 걸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 보약 같은 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전통장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전하려고 그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식당의 점심, 이 집은 도시락부터 준비합니다. 풍력발전소에서 일할 작업하고 있는데 거리가 하도 멀어가지고 도시락 좀 구매하러 왔습니다. 오늘 예, 저기 구지봉 수육밥상입니다. 저희 집은 수육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밥상이 매일 바뀝니다. 수육 나갈 때도 있고 불고기 나갈 때도 있고 집밥 스타일로. 요즘 같은 때 더 소중한 도시락. 인근 주민센터도 단골입니다. 와, 맛있겠다. 의령의 육해공이 담긴 도시락.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라는데요. 평소에 먹던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고 밖에 이제 야외 나와가지고 이제 소풍 와서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제철 음식을 이용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맛은 어때요? 맛은 엄마가 차려준 밥 같아요. 엄마 손맛. 이제 식당 손님들에게 뽐낼 차례. 어떤 반찬이 나올까 기대됩니다. 농가 밥상하고요. 또 소고기국밥, 구지봉 수육, 청국장. 일단 저기 음식은 맛도 맛이지만 첫째는 음식이 건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건강. 건강과 그걸 하니까 아프고 나서 뭐 좋은 병원이나 뭐 약을 먹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지당하신 말씀. 그래서 음식에 꼭 넣는 게 있다는데요. 지금 현재 밥도 구지봉이 들어가고 뭐 깍두기 김치 같은 경우에도 구지봉을 들어가고 단맛을 내는 걸 구지봉 효소로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 집 음식은 다 구지봉이 거진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구지봉 밥은요? 이게 구지봉 열매랑 나무랑 뿌리랑 해가지고 구지봉 차를 끓여가지고 밥을 합니다. 밥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이 맛있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밥이 찰지게 나오고 밥이 또 맛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잡고. 다른 집과 달리 구지봉을 이용해가지고 밥에도 넣고 뭐 불고기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걸 알고 있어서 자주 옵니다. 다른 데보다는 간이 좀 약하고요. 약해서 담백해서 좋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야채 같은 거, 나물 같은 게 본연의 맛이 좀 입속에 딱 살아옵니다. 냄새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봄내음 가득 품은 당귀에 수육 크게 올려 한 쌈 먹으면 몸에 힘도 좀 나고 이제 호랑이도 한 마리 떼잡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보약이 별거 있나요? 꾸지뽕 밥에 제철 나물로 한 끼 먹으면 그게 보약이죠. 힘이 불끈불끈 나는 또 피로도 싹 가시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뭐 산나물이 다 나오고 완전히 진수성찬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도 멈추지 않는 주방.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꾸지뽕 깍두기를 새로 장만합니다. 그녀 곁에도 빼놓을 수 없는 조력제가 있었으니. 뭐 만들어요? 응. 이거 한 마당 볼래? 이거 하고 또 지금 또 텃밭에 가야 되는데. 맛있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랑하면서 자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커서도 된장, 고추장이랑 같이 하면서 아 이게 나한테 적성에 맞구나, 아, 재밌구나,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쪽파도 있고 머리도 있고 꾸지뽕 입이 톡톡톡 터진다 지금. 오후 한때 이 시간은 딸과 함께 나들이 나온 기분인데요. 텃밭에서 저녁 장을 봅니다. 산마루에서 헤쳐보자. 야호 야호 야호. 엄마는 요거 가져가서 이제 집 된장 넣어갖고 우리 집 간장 담한 거로 조물조물조물 문지갖고 손님한테 나물 나갈 기다. 뜨거운 취나물 머위 당기는 먼저 차례로 데치고요. 간장을 이래서 전통 장만 가지고 이렇게 문치가 그래 깊은 맛이 납니다. 옛날 맛. 참기름은 두 바퀴를 돌려줍니다, 저는. 자. 깨소금도 우리 집에서 뽀사갔습니다. 입맛 없는 분들이라도 이런 거를 갖다가 음식을 드시고 입맛을 찾아서 그냥 그러면 건강한 밥상을 먹었다, 말 한마디 고맙게 잘 먹었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밥때가 되면 동네 어귀에 어김없이 퍼지던 구수한 냄새가 생각나는 밥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